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워봅서 관광 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좀 뭐뭐하다. 게이워 동사 중첩을 배웠고요. 두 번째, 데이 뒤에 시간이나 돈이 왔을 경우 시간이 걸리다, 돈이 들다란 뜻으로 배웠습니다. 세 번째, 손님에게 뭐뭐해 드리다. 워 게인인 동사라는 서비스 동작의 상용 패턴을 배웠고요. 이 뜻은 제가 손님을 위해 뭐뭐해 드리겠다는 뜻으로 쓰였겠죠. 네 번째, 계절을 나타낼 때는요, 춘샤 치우동 뒤에 TN을 붙였고요. 시즌 개념으로 말했을 때는요, 춘샤 치우동 뒤에 계절을 의미하는 찌를 갖다 붙였었죠. 다섯 번째, A는 안 되고 B 해야 합니다는 패턴은요, 뿌능 A 인가이 B라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은요, 징비의 동사, 징비의 동사,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 바로 대명사입니다. 지난 시간엔 조동사에 대해 배웠었죠.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해야 하다 등과 같은 표현을 조동사라 합니다. 상용 조동사의 종류의 첫 번째, 능, 뭐뭐 할 수 있다, 회, 뭐뭐 할 줄 안다 또는 뭐뭐일 것이다로 정리했었고요. 거의,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로 정리해봤습니다. 야오,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인가이, 뭐뭐 해야 한다, 똑같은 의미로 데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관계,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칭 대명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 지칭하는 말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 1인칭 워, 나, 저라는 의미를 배웠었고요. 2인칭 니, 너, 당신. 3인칭, 타, 그 사람도 있지만 만약 글자가 여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녀라고 읽어줄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복수를 만들 때에는 뒤에다 사람 복수 접미사인 먼을 붙여서 워만 하면 우리들, 니만 너희들, 당신들, 타만 그들, 그 사람들, 만약 여자가 들어갔다면 타만 그녀들과 같은 표현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지시대명사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람 혹은 사물 등의 명칭을 대신하면서 지적하며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했었죠? 저나 표현이 바로 대표적인 지시대명사입니다. 저는요, 이, 나는 저,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지시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양사가 와서 그 뒤에 따라 붙는 명사의 단위를 나타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해본다면 저나 뒤에 뭐가 온다? 양사가 온다. 이때 양사는 뒤에 나온 명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걸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일반적인 양사가 바로 거를 붙여서 보통 저거 나거 하게 될 경우 이것 또는 저것, 그것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의문 대명사는요,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의문문을 만드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문장 맨 끝에 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정리해 봤을 겁니다. 주요 의문 대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누구라는 사람을 물어볼 때 쉐이, 무엇,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을 물어볼 땐 샴머,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어볼 땐 점머,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점머양, 어느라는 종류를 물어볼 때 나, 어디라는 장소를 의미할 때 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9강 홀수강 시간이라서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이죠. 좀 천천히 하세요 문장이 보입니다. 칭만디얼. 자, 뭐뭐해 주세요가 나왔네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장 앞에 뭘 던져라? 칭 던져놓고요. 만 단어가 보입니다. 뜻이 몇 가지? 세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속도가 느리다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고요. 천천히 하다라는 동사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천천히라고 쓰이고자 할 땐 동사 앞에 쓰여서 부사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다같이 만족, 천천히 가세요, 살펴가세요 문장 살펴봤고요. 만취라고 했을 경우 천천히 드세요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로 뒤에 디얼이 왔을 때에는요, 약간 조금 뭐뭐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형태 변화가 없어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가 중요한 언어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의 품사와 성분을 기억하면서 외워라. 왜? 품사와 성분에 따라 위치가 보이니까 이걸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의 핵심 코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칭만디얼 슈어. 자, 우리 앞에서는요, 칭만디얼,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이 패턴은요, 뒤에 동사가 왔을 경우 칭만디얼 동사라는 패턴을 이루게 되면 좀 천천히 뭐뭐 해주세요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해 본다면 칭만디얼 칸, 좀 천천히 둘러보세요라는 문장 만들어 봤고요. 칭만디얼 츄, 좀 천천히 드세요라는 문장으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없습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메이원티. 자, 있다, 가지고 있다는 동사, 우리말에 한자 유자가 보이네요. 있을 유자, 요. 자, 이거의 부정은 뭘로 부정한다? 메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뿌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뿌요는 뭐다 같이? 뿌요뿌요 요구르트, 자매품, 짜유자고 있다는 문장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메이, 메이란 단어는 뭐와 같다? 메이요. 그래서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을 쓰는데요. 그 어순 패턴이 중요합니다. 있다, 뭐, 없다, 뭐.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요, 요, 메이요 뒤에 명사 목적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란 말은요, 없다,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메이요, 원티. 이것을 응용해서 문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있다, 문제가, 까라는 문장 구조로 요, 원티, 마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올라가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칭상취. 자, 뭐뭐해 주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장 앞에 뭘 던져라? 칭 던져놓고요. 이름절 방향 동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 오르다. 샤, 내리다. 찐, 들다. 추, 나다. 회, 돌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름절 방향 동사 뒤에 라이나 추가 오게 되면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 라이, 올라오다. 상취, 올라가다. 샤라이, 내려오다. 샤취, 내려가다. 찐라이, 들어오다. 찐취, 들어가다. 추라이, 나오다. 추취, 나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영상의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오른쪽으로 도세요. 왕, 요, 과이. 전치사 왕은요, 뒤에 방향을 이끌면서 어디 어디를 향해서 어디 어디로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뒤에 따라 붙는 방향 명사로는요, 前, 앞, 앞쪽, 호, 뒤, 뒤쪽, 주어, 왼, 왼쪽, 요, 오른, 오른쪽으로 향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전치사 뒤에 방향 명사, 즉 왕 뒤에 방향 명사가 왔을 경우엔 어느 어느 쪽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응용해 볼까요? 왕, 前, 앞쪽으로, 왕, 호, 뒤쪽으로, 왕, 주어, 왼쪽으로, 왕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뒤에 따라 붙는 동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향을 틀다, 돌다, 턴하다는 의미의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이, 두 번째, 주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왼쪽으로 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왕주어 과이. 자, 전치사 구는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쓰여서 전체 수를 이룰 수 있다. 앞에서 정리해 봤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다란 표현은 두 가지 가능할 겁니다. 왕, 요, 과이. 동사 바꿔서
왕, 요, 주안. 자, 보통 회화에서는요, 방향을 이끄는 왕을 생략해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이, 오른쪽으로, 주어, 주안, 왼쪽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쭉 앞으로 가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즈저. 자, 부사인 이즈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줄곧, 계속해서 뭐뭐하다. 즉, 중간에 끊어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동작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즈샤유, 계속 비가 내리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이 뭐냐 봤더니 곧장 쭉 앞으로라는 뜻으로 제주도 말로 구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향에 쓰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一直往前走, 곧장 앞으로 걸어가세요, 쭉 앞으로 가세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곧장 쭉 앞으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뜻이 이미 is 자체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앞으로라는 왕친을 생략해서 자주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1번째 문장인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마상게이닌. 자, 곧, 바로, 즉시, 뭐뭐하다. 우리 앞에서 뭘 정리했었나요? 말리에 타자마자 바로 떠나다라는 마상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곧 됩니다. 곧 나옵니다. 곧 끝납니다. 표현. 어떻게 활용해라? 마상. 이렇게 살면 되겠죠. 만약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고 싶다면, 마상 동사라는 패턴으로 들이다, 주다라는 동사, 게이가 보이네요. 게이 뒤에는 어떤 뜻을 수여하나요? 사람과 사물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수여 동사로 쓰이고 있다. 한번 정리해 봤었죠? 자, 12번째 문장입니다. 금방 갈게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마상过去. 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곧, 바로, 즉시, 뭐뭐하다. 말리에 타자마자 바로 떠나다라는 마상이 쓸 수 있겠는데요. 이 역시 곧 됩니다. 곧 나옵니다. 곧 끝납니다 할 때 마상. 만약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고 싶다. 마상 동사 패턴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바로 말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가다는 뜻은요. 건너다, 가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꼬취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고요. 말하는 내 쪽으로 다가오다라는 것은 건너다, 오다라는 뜻으로 꼬알라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再说一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 동작의 양, 동양, 보어. 자, 자리가 중요한데요.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동양, 보어는 반드시 어디? 동사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한 번, 가다란 말은 중고로 바꾼다면 가다, 한 번, 이러한 어순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한번 응용해 볼까요? 말하다, 수어, 다시 말하다, 짜이, 수어, 다시 한번 말하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다시 말하다 한 번이란 순서로 짜이 수어 이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14번째 문장입니다. 좀 비켜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랑이시아. 자, 동사 랑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랑 사람 동사라고 해서 누군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로 쓰이고요. 두 번째는 양보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뒤에 이샤를 붙여서 좀 뭐뭐해보다는 뜻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바로 랑이샤, 좀 양보해주세요 문장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문장이 보이네요. 15번째 문장, 좀 조용히 해주세요 문장이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징디얼. 우리말 한자어 안정은요, 중국어로 안징이라 읽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한자 뜻 그대로 안정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 조용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말에 약간, 조금, 좀이란 뜻은 중국어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품사랑 만나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소 다르겠죠.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동사 뒤에는 이샤가 붙어서 좀 뭐뭐해보다는 시도, 권유의 뜻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 뒤에는 이디얼이 붙게 돼서
약간 조금 머무하다와 같은 뜻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징만디얼 동사. 좀 천천히 해주세요 문장을 배웠고요. 두 번째, 빨리 什么什么手续. 처리하다 어떠어떠한 수속. 그래서 어떠어떠한 수속을 발달한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세 번째, 이름절 방향 동사 뒤에 라이나 취가 오면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상라이 올라오다, 상취 올라가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 전치사 왕 뒤에 방향이 오게 되면요. 어디 어디를 향해서 어디 어디로란 뜻으로 쓰였고요. 다섯 번째, 부사 이즈의 역할은 첫 번째, 줄곧 계속해서 뭐뭐하다는 중간에 끊어짐이 없을 때 쓰이는 동작의 표현과 두 번째, 곧장 쭉 앞으로 제주도말로 구자 방향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상 동사라 그래서 곧, 바로, 즉시 뭐뭐하다를 배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 동작의 양, 동양호. 그래서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온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